예, 그러려고요. 그나저나 청기초 때문에 급한 마음에 다시 회사에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잘한 건지 모르겠네요. 잘 결정하신 거예요. 전 사장님이 봉주롬 쇼핑 다시 살리실 거라 믿어요.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무래도 나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일 것 같네요. 내가 이번 청기초 사태를 보면서 먹거리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어요. 내가 처음에 농산물팀 만든 취지도 바르고 건강한 먹거리를 사람들한테 널리 알기 위해서라는 거 누구보다도 강다니 씨가 잘 알고 있죠. 그럼요. 저도 사장님의 그런 취지가 좋아서 봉주로에 입사했던 건데요. 어, 그래요? 그래서 말인데 지금 우리 봉주로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른 먹거리를 다시 내놓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그런 의미에서 농산물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강다니 씨, 혹시 농산물팀으로 재입사해 줄 수 없겠어요? 네? 강다니 씨가 들어와 준다면 내가 훨씬 더 힘이 날 것 같은데. 죄송합니다. 저는 다시 회사에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. 아니 왜요? 혹시 동탁이 때문이에요? 그냥 여기 장미래에서 농사 지으면서 언니랑 엄마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. 사장님 제안은 감사하지만 입사는 힘들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강단 씨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. 그래도 생각이 바뀌면은 꼭 연락 줘요. 네, 알겠습니다.